자, 잘 쉬셨죠? 예. 권리하고 효력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등기하는 권리는 먼저 부동산 물권 등기할 수 있는데, 외울 건 아니고 다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체크만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나와 있죠? 예, 소유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남보권, 임차권까지 등기법상 규정되어 있고, 밑에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 지휘권 이런 건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몇 가지 권리예요? 8가지 권리에다가 찾으셨어요? 네, 오른쪽에 부동산 채권에서 맨 꼭대기에 임차권, 한변권, 임차권 또 나와 있죠? 근데 등기법에는 등기하는 권리가 8개가 규정이 됩니다. 등기법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근데 임차권, 채권남용권이 규정되어 있다가 민법상 등기하는 걸로 환매권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맨 꼭대기에 환매권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환매권은 민법상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등기하는 권리 중에서 임차권, 환매권의 경우 등기하는 목적은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입니다. 아까 186조가 뭐였었나요? 법률, 아니 그 내용을 이해해야지. 등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등기해라요. 그럼 채권 등기하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물권만 등기라고 나와야지 채권 등기하지 않는데, 채권 등기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입니다. 채권의 경우 등기 안 하는 상관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등기하면 어떤 힘이 발생하더라? 대항력이 발생하다 보니 대항력까지 목적인 거지 등기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리는 다 배우게 될 테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물권의 이제 등기 효력해서 밑에 따라 보는 것이 종국 등기부터 나오는데 등기는 아까 효력에 따라 세분하니까 종국 등기란 등기 있었고 또 하나가 예비 등기란 등기가 있더라. 예비 등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뭐? 가등기. 그럼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종국 등기인데 효력이 여섯 가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 나온 효력이 물권 변동적 효력 또는 권리 변동 같은 말 뜻인데 등기하다 보니까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더라. 이 효력은 민법 제186조가 대상입니다.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럼 등기 언제, 효과 언제 발생할까, 그러면? 등기 효과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효력이니까 뭐 답은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대항력권으로 등기란 말 나오는데 두 번째, 대항력 같은 경우도 있다라 그래서 대항력권이 등기하는 목적이 크게 아까 채권 등기할 경우 채권의 경우는 임차권하고 또 하나가 환매권이 있었죠. 요두 가지 권리는 등기함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효과예요. 물권은 성립 목적이 되겠지만 채권은 대항력 가질 목적인 것이 등기하는 목적이므로 주의하시고 이거 말고도 뭐 신탁 등기도 있고 신청서 기재할 사항 중에서 임의적 기록상을 기록하는 경우는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임의적 기록상의 대표적인 예가 이자 같은 거, 이자나 또는 지상권의 지료 또는 존속 기간 이런 것들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임의적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민법 공부한다거나 등기법 공부할 때 권리의 요소가 있게 됩니다. 요소는 반드시 등기하게 돼 있고 요소가 아닌 것들은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들은 등기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저당권 등기할 때는 채권 빌려온 돈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그건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그럼 돈 빌려준 채권자가 이자를 반드시 받을까? 안 받을 수도 있을까? 반드시 받아요? 제가 빌리면 이자 받죠? 당연한 거고. 여러분 동생이 돈 빌려가면 이자 받아요? 그건 아닐 테니까 이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더 임의적이에요. 그럼 내가 남의 집 세살을 들어가서 전세사를 당시에도 기간을 정할 수 있지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양 당사자가 소멸 통고할 수 있더라. 민법 공부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설정자가 나가라고 통고할 수 있고 전세권자 나간다고 통고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몇 개월 후에 소멸한다고 배웠어요? 6개월 후에 소멸한다. 거기까지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기억 안 난다고 나오거나 누군 안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둘다 모르면 똑같은 건데 뭘. 자 그럼 둘다몇 개월 지나면 소멸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나가라 그랬을 때
대항력이 없어요. 6개월에 나가야 돼요. 그게 기간 등기하는 게 발산 효과가 되는 겁니다. 만약 기간을 2년 등기하게 되면 2년 동안 버틸 힘이 있겠지만 기간 등기 안 하게 되면 나가 그랬을 때 6개월 후에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3개월이란 말에 나온 건 들어보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주택 임대차 보험은 3개월이에요. 아시겠죠? 통고 기간이. 아니 저희 집 전화번호 알려드릴게. 666613 외워버리세요 그냥. 저희 집 전화번호예요. 소멸 통고가 전세권, 임대차, 주택임대차 이렇게 세번 나오는데, 오케이? 전세권 설정자가 나가라 그러면 6개월, 전세권자 나간다. 6개월 임대인 나가라. 6개월 임차인 나간다. 주택임차인 3개월이 돼버리기 때문에 달리 다 법이. 그러니까 똑같은 건 외워 놓으셔야 돼.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나가라 그러면 한달 뽑아내면 되잖아. 6개월 전세권자가 나가겠다. 6개월 임대인 나가라. 6개월 임차인 나가겠다. 1개월 주택임대차만 3개월에 임차인만. 왜? 임대인은 나가란 말을 못해요. 기간을 정하면 없으면 2년으로 확정돼 버리니까. 들어본 경험 아세요? 예, 나가시는데 전화해 보시면 저희 집사람 받을 겁니다. 목소리 예뻐요. 지금 거 신분번호는 결번이온이하고 목소리 예뻐요. 그다음에 영어도 잘해. This number 이제 나올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나중에 이 비슷한 것들 묶어놓으면 안 헷갈려요. 묶어놓으실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항력을 기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나와 있는 것이 점유적 효력인데 점유적 효력의 경우는 민법 제245조 1항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점유적 효력의 경우는 245조 1항하고 2항의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1항이 점유부 취득시효입니다. 몇년 동안 점유해야 돼요? 20년 동안 점유라고서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점유가 빠른 경우는 몇년 동안 점유해라. 20년 점유할 게 있었는데 다만 선임무과실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때는 10년만 경과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단서조항이에요. 그럼 등기가 안돼 있으면 20년 점유할 게 있었는데 등기가 되니까 10년 만에 취득하죠. 등기한 것이 마치 모한 것과 똑같다. 10년 점유 효과가 똑같다 해서 딱한번 나오는 것이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요거 하나만 딸랑 떼서 외우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효력 경우는 넘어가니까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인데 등기가 실행이 되면은 등기와 등기 사이에 순위를 따질 수가 있더라. 이 순위 확정적 효력권입니다. 순위 확정적 효력의 경우는 이제 등기 순위 따지는 기준이에요. 따지는 기준이 끄집어내서 등기법에 규정하기를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 보고 순위를 정한다. 요게 원칙인데 박스 안에서 하나씩 보자고요. 먼저 주등기의 경우. 주등기의 경우는 둘로 나눠서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이냐 아니면은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를 나누는데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순위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 되고 다른 구는 접수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 됩니다. 같은 구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래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인데 요 집에 대해서 갑구하고 을구를 열어보니까 갑구 1순위에 A라는 자표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순위로 가등기가 들어와 있고 3순위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더라. 3개 등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을구에도 1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 3순위에 저당권이 있더라. 갑구도 3개 을구 3개 등기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등기 순위를 따져라요. 가등기는 어디 있어요? 갑구, 가압류도 갑구 둘다 갑구랑 같은 구 안에 있죠? 둘이 따지는 게 누가 선순위냐요. 같은 구 안에서 뭐가 빠른 게 우선? 순위 번호니까 가등기가 2순위, 가압류 3순위니까 얘가 선순위입니다. 이 뜻이고 또 전세권 저당권 둘이 따지게 되면 누가 선순위일까? 전세권도 을구, 저당권도 을구 같은 구 안에 있죠? 그럼 순위 번호 빠른 전세권자가 선순위라는 얘기예요. 같은 구란 얘기는 갑구면 갑구 내에서 을구 내에서 끼리 따지는 경우 뭐가 빠른 게 우선 순위번호란 얘기고 요번에 반대로 갑구에 있는 가압류하고 을구에 있는 저당권 둘이 부딪히면은 이렇게 따지면 누가 선순위냐요. 요건 갑구 을구죠. 구가 다른 경우를 다른 구라 말씀 겁니다. 다른 구는 요 순위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먼저 들어온 게 선순위예요. 날짜가 빠르면 선순위인데 날짜가 똑같을 경우는 얘가 2015년도
국경일 날 들어왔습니다. 4월 1일 날. 국경일 아니에요? 4월 1일. 맞죠? 예, 여기도 2015년 4월 1일 날 똑같이 들어왔는데, 날짜가 똑같죠? 날짜가 앞서면 앞섰는데, 똑같은 날짜일 경우는 접수번호가 빠른 게 우선입니다. 얘가 접수번호가 10번이고, 얘가 접수번호 15번일 경우는, 날짜는 똑같은데 접수번호가 얘가 빠르죠? 그럼 순위는 얘가 선순위란 얘기예요. 같은 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이말 뜻이 갔어요? 예, 요게 이제 따지는 기준이고, 두 번째가 보기등기 순위 따지는 기준은, 보기등기는 원칙이 주등기 순위가 빠른 것이 우선이 되고, 보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하는 것이 따지는 기준인데, 자, 등기 보는 방법이에요. 을구의 등기가 지금 1순위 권리, 2순위 권리, 3순위 권리, 권리가 3개가 들어와 있죠. 아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소유권을 잡고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다 보기등기로 떠들었습니다. 등기번호 방법이 여기 1, 2, 3, 4 주등기네요. 그러면 소유권자 A가 설정한 첫 번째 권리란 얘기고, 소유권 잡고 들어온 두 번째 권리란 얘기고, 소유권자면 세 번째란 얘기예요. 그럼 A가 자기 집 담보 잡고 돈또 빌려오게 되면 1, 2, 3, 4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근데 문제는 요번에는 소유권 잡은 게 아니라 전세권 잡고 들어온 저당권이 있대요. 이 저당권 어딜 잡았느냐? 전세권 잡은 경우입니다. 그럼 얘가 등기 떨어질 경우에 저당권 실행해주면서 4번 주문은 소유권 잡은 게 돼버리니까 4번을 못 주고 어딜 잡았대요? 전세권 잡았죠? 2번 잡고 들어온 2의 부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게 부기등기란 얘기예요. 그럼 요 부기등기랑 3순위랑 따지면 누가 선순위냐? 이 뜻인데 얘는 2순위죠? 그럼 얘가 선순위란 얘기예요. 부기등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주등기다 이 뜻이고, 이제 부기등기 상호권이라는 얘기는 얘도 부기등기인데 전세권 잡고 들어온 가압류도 있더라. 이 가압류도 등기가 떨어지게 되면 얘도 순위번호가 2의 부기 2호로 들어옵니다. 얘도 부기등기, 얘도 부기등기, 상호권에는 먼저 태어난 순서에 의하니까 얘가 선순위란 얘기예요. 여기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예, 요거만 이해하시면 웬만한 등기부들은 펼쳐놓고서 어떤 게 선순위인지 다 구별할 수는 있으니까 요건 기본으로 아실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가등기를 통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 언제로 가느냐? 효과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소급이 됩니다. 순위 언제로 간대요? 가등기 순위로 가는데 주의할 점이 물권 변동의 효과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 때 발생합니다. 순위는 언제로 가는 것이고? 가등기로 가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하다 보니까 서로 시점이 달라서 여기는 꼭 달고 들어오는데, 이제 그림 그리시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1순위로 갑의 소유권 있는 집에 대해서 와이프가 중개사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합격하면 집 주기로 약속을 했더니 마누라는 말집 달라고 가등기 해달랍니다. 남편이 와이프 면허 가등기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야 대화가 되겠죠. 우리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가등기 해줬다는 얘기는 와이프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 가등기 해준 이유는 와이프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가등기 해주는 거 아니에요? 떨어질 거 뻔하니까 집 뺏길 이유는 없으니까. 아, 보는 시야가 다르시구나. 자, 저는 확실히 믿어야 가등기 해줘. 못 믿으면 안 해줄 거야 아마. 어쨌든 가등기 들어온 경우에 가등기하면 주인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죠? 아직 안 바뀌고 있다가 나중에 합격을 해서 본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데 본등기 할 때는 칸만 쪼개서 본등기 실행해주지 순위번호를 따로 부여하지 않아요. 그럼 순위 자동으로 언제가 되는 것이고, 2순위인데 요 2순위 언제 부여한 순위? 가등기 때 부여한 순위 이때 순위로 가는 것이고, 본등기 하니까 이때 물권 변동은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순위는 언제로 가고? 가등기로 가는 것이고, 물권 변동은 이때 발생하기 때문에 순위는 가등기시로 가는 것이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하다 보니까 서로 시점이 달라서 얘는 꼭 달고 나와요. 순위는 언제로 간다? 가등기. 물권 변동은 본등기. 이건 외워 좀 놓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네, 말소 신탁 등기는 안 보셔도 돼요. 뒤에 따로 배울 테니까. 이제 말소 회복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말소 회복 등기의 경우는 회복의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회복이란 것은 과거로 돌아가니까 이건 말소되기 전 종전에 순위로 회복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요건 요 말이 나와야 돼요. 종전의 순위란 말이. 마지막 나온 게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인데,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 소유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등기부 갑권 을구에 실행한 등기 순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라고 나오고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네, 여기는 번호가 두 개가 있더라. 하나는 순위번호 아니면 접수번호인데 여기 무슨 번호래요? 접수번호죠? 이게 외우세요. 대지권 등기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에서 냉면을 먹을 때 먹는 밥그릇은 이름은 대접 이렇게 하시면 대지권 등기는 접수번호에서 대접 기억하면 됩니다. 번호를 바꿔봐요. 뭐로 바꿀까 이거? 순위번호로 바꿔요. 번호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알면 되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는 접수번호다 그래서 대접 기억하시고 대순 아니에요. 대접 기억하면 됩니다. 여긴 옛날에 참 문제를 많이 냈어요. 많이 냈는데 지금은 잘안 내요. 12회 시험 이후로 잘안 내고 있는데 왜안 내느냐? 틀리는 사람이 없거든 이거를. 다 외우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잘안 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순위를 잘못 따졌다가는 난리 나니까 이거 잘 따지셔야 돼요. 중개업자가 알토란처럼 벌어가지고 한 방에 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한 방에 털어놓는 경우는 권리분석 잘못했다가는 한 방에 털어먹습니다. 저 얘기했나? 15회 때 만난 우리 그 수강생? 15회 때 10년이 넘었죠. 네, 그분하고 이제 옛날에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공부하러 오셨는데 저는 그분은 공부 못, 합격 못할 줄 알았어요. 참 나쁜 얘기인데 애가 둘이 있었는데 딸애가 있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공부하는 와중에. 그래가지고 학원에 못 나올 줄 알았더니만은 오한달딱 쉬더니만 딱 나와가지고서 진짜 불이 나게 공부하더니 결국 합격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나요? 난그 상태면 난안할것 같아. 근데 결국 하셔서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따셔가지고서 중개업을 하셨는데 중개업 잘못돼 사고가 터져가지고서 3억을 배상할 정도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와서 배상을 해주게 됐는데 돈이 없잖아요. 집 팔고 가게 빼고 다 뺄 거다 빼고서 배상을 해주고 남은 돈 월급에 차압 들어오더래 계속. 계속 갚아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 만세 부르고서 알바식으로 일을 하는 그건 손못 대니까. 그래가지고 생활하고 계신데 찾아와가지고서 하소연하더라고. 10년 만에 전화해 늘 이제 카톡은 명절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다가 갑자기 막걸리 한잔 사주세요 문자가 와서 이래서 그분 집이 안양인데 그래서 전 의정부니까 그럼 중간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 종로에서 만나가지고 막걸리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하소연을 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 다 들어주고서 아, 힘들었겠네요 그러고 말았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2살인가 어려요. 근데 그래서 많이 헤어나서 이제는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초창기 한 4, 5년 동안은 거의 펜인 수준 살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등기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 등기법은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어려워서 포기는 할지언정 실무 가서는 등기부를 잘못 봤다가는 된통 당하는 거니까 등기부 보는 건잘 보셔야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어쨌든 등기부가 굉장히 중요해서 나중에는 가끔 가다가 전화번호 따가가지고서 카톡을 보내요. 등기부 찍어가지고서 되게 가까운 지역 쌤 오랜만인데요. 이거 등기부 좀 봐주세요. 그러고 와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보고 설명해주고 카톡으로 달고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를 알려주는데 등기부 잘못했다가 된통 당하니까 이제 그런 거 질문을 하세요.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는 사후 보장은 합니다. AS는 하니까. 네, 자, 하다가 모르시면 물어보시길 바라요. 자, 어쨌든 간에 그 효력에서 그 순위는 잘 따지길 바라고요. 다섯 번째가 후등기 저지력 나오는데 후등기 저지력이 말듯이 어려운데 후란 얘기는 뒤에 똑같은 등기 따라오는 것을 저지, 맡고 있는 이름 후등기 저지력 그럽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우리 민법은 일몰일권주의죠.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똑같은 권리가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다 보니까 동일한 종류, 동종의 물권은 이중으로 성립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이중으로 소유권 등기할 수 없고 이중에 지상권 등기할 수 없으며 전세권도 이중으로 등기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비록 무효등기가 등기부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는 효력이 후등기 저지력인데 또한 번에 질문하시기를 토지를 중개를 한대요. 중개를 하는데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나중에 실무에 겹치니까 이 등기를 중개를 하는데 토지 등기부 때 보니까 1순위에
지상권 등기가 돼 있고 2순위로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근저당이겠죠. 근데 둘다 A은행이 이렇게 저당권하고 지상권 등기를 두 개를 한 다음에 등기가 돼 있더래요. 이때 중개하려고 그러는데 중개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 요거 사진 찍어 가지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해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궁금하죠? 알아야 되거든. 자, 민법공부할 법정지상권 배웠어요? 법정지상권 배울 당시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게 되면 토지만 경매실형 날라갔다 할지라도 건물 주인은 지상권 인정되니까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상권 인정되는 경우는 이 건물은 경매로 안 날라가요. 누가 살 거야 이거를? 사봐야 땅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은행이 토지만 저당을 잡은 거예요 지금. 토지만 저당 잡았는데 오케이. 근데 여기 건축물이나 구조물 있을 경우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건축물 어떤 게 지상권 성립할까? 다요, 다. 건물만 있으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건물 있는 경우 지상권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설정 전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이해 갔어요? 그럼 은행이 돈 물려줄 경우에 지상권에서 여기에 법정 지상권 인정돼 버리면은 이땅 경매를 안 날라가니까 돈 회수가 안될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근데 지상권 이중으로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이 지상권 미리 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나돈 받을 내가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경매실행 선순위 용익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건물을 가진 자 아무리 건물이 저당권 전에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권이 있나 여기? 그럼 이중의 지상권 성립할 수는 없으니까 법정지상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법정지상 성립 막아버리려고 지상권 미리 치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 이해 갔어요? 그럼 나중에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거 토지 중개도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 중개도 됩니다. 왜? 돈만 갚으면 다 지워주니까. 근데 은행이 지상권 치고 들어간 이유는 법정지상 성립 막으려고 들어간 거니까 이해 갔어요? 돈만 갚으면 다 말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료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지료가 없을까? 이유는 지료가 있어버리면 토지거래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괜히 얘기했나 보다 이거. 자, 토지거래 허가제 배울 때 허가받는 것은 유상계약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등에 허가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지료가 있는 지상권 허가 대상이 돼버려요. 지료가 없으면 무상이잖아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지료가 없다고 딱 명시하고서 등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건물이 갖고 있는 소유자 있다 할지라도 지상권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막아버리려고 은행 돈만 빌려주면서 지상권 등기하는 경우는 감각적으로 요거 뭐만 잡았다? 토지만 잡았다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나중에 중개하시다가 토지 등급을 딱 열어봤더니만 은행이 두 개를 같이 잡은 경우는 요건 어떤 목적이에요? 지상권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법정지상권 성립 막으려고 미리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무효등기에 있다 할지라도 말소를 하기 전까지 동일한 등기 들어가지 못하는 효력을 뭐라고 부르더라? 후등기 저지효력.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맨 밑에 니은번에 박스 안에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경우에 기가 만료 소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다시 제3자를 위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요. 그럼 무효등기를 할지라도 똑같은 거두 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중에 소유권, 이중에 지상권, 이중에 전세권 등기 허용하지 않는다. 잡아 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섯 번째 권리의 추정적 효력인데 추정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여섯 번째 추정력이에요. 추정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측을 때 정하는 효력이 추정력인데 권리 관계만을 추정해주겠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는 설명드린 다음에 책 주시고 풀고 나갈 테니까 먼저 7번부터 보자고요. 추정력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 추정력이라는 힘은 셀까 약할까? 센게 아니라 굉장히 약해요. 등기보상 A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A가 소유자일 것이다요. 이게 추정력의 뜻이에요. 소유자이다가 아니라. 이해 갔어요? 확정을 지면 안 되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경락인 같은 경우는 아까 대금 안납법은 소유권 취득했죠? 등기부에 나와요? 아직 안 나오니까 등기부상 권리자가 소유를 확정지면 안 되는 거예요. 등기된 자가 권리자일 것이다요.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서 대금 완납금을 딱 갖고 경락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자가 진정한 주인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될거 아니에요. 바뀌어야 될 것들은 확정지면 안 되니까 추정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추정이 된 사안에 대해선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깨져요. 그러면 등기부상 여러분이 소유자의 고시가 경락인인데 제 이름 이름이 나와야 아직 안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등기부상 소유자일 경우에 여러분이 소유자일 거라고 추정이 들어갔어요. 오케이? 근데 제가 잠깐 여러분이 소유자가 제가 소유자라고서 대금 완납증을 딱 갖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제가 소유를 증명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소유자로 추정한 사실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추정력 힘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깨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추정하는 것뿐이에요. 추정보다 힘이 센게 바로 뭐예요? 본다. 간주규정. 본다는 확정이 돼버리는 거고 추정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추정이라는 건 주로 어디서 많이 썼어요? 형사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2주 전에 대전시청 주차장에서 오전에 11시 반쯤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대요. 주차장에서. 놀래지도 않아 이제. 자. 근데 목격자 진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더니 저래요. 범인이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형사들이 와서 당신을 대전시청 살인사건 주된 용의자로 추정을 한대요. 가재요. 전 아니라고 잡아떼지만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안 믿, 일단 가자를 갔더니만은 네가 범인이 아니면 입증을 하래요. 제가 2주 전에 11시 반쯤에 여기서 백목장사 했죠? 아닌가? 증언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증언된과 동시에 제 알리바이 입증됐네요. 그럼 전 범인이 아닌 게 입증됐으니까 풀려 나오는 겁니다. 요게 추정의 뜻이에요. 추정이 된 것은 쉽게 결과가 뒤집어지는 것들은 다 추정이에요. 확정을 질 것들은 다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민법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는 것들은 뭘로 가야 돼요? 추정한다. 바뀌어서 안될 것들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약금 배웠어요? 기약금 민법에서 기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왜? 확정을 지으면 안 돼요. 위약금도 있고 신약금도 있어요. 바뀔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반드시 채무자만 있어요? 아니, 양당사주 다 있는 경우, 채권자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뀔 수 있다 보니까 확정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민법 공부할 때 공유 지분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는 지분은 공유자와 같은 것으로 보기 뭘 자꾸 봐. 관음증이 있어요. 자, 추정한다. 지분은 공유자는 매일 똑같아요? 다를 수가 있잖아요. 바뀔 수 있는 것들은 다 추정한다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 틀을 잡고 쫙 보면 아 이게 왜 추정한다 이제 가르마가 타기 시작을 해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 것으로 이 확정을 줘야 돼. 본다. 이해가죠? 취소권을 포기한 때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확정인 걸다 본다로 가는 거예요. 2주간 게시함으로 상대방이 도달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 확정적으로 다 본다가 되는 거죠. 확정해서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추정한다. 그럼 여러분 신랑 이 화상이 배 타고 나갔다 물이 뒤집어져서 실종됐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솔직히 얘기해봐요. 보고 싶겠지만 보고 싶을 때 법원 추정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하실 것들은 다 뭘로 가고 본다. 확정 안될건 추정인데 그럼 추정력이란 것은 그 뜻이에요. 추정력이란 것은 민법이나 등기법에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법의 규정은 없고 판례가 인정한 것이 추정인데 판례에서는 법이 인정한 법률상 추정에다가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근데 추정력이 미치는 능력은 지금 배우는 효력이 종국 등기 효력, 예비 등기 효력 어떤 등기 효력이에요? 종국 등기죠. 그럼 종국 등기 인정을 해주겠지만 반대로 예비 등기라는 능력은 인정할 수가 없다. 가등기라는 능력은 추정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써놓기를 밑에 권리관계만 추정력 인정해주더라. 그럼 추정력이라는 것은 권리가 하나 등기만 추정력 인정해주므로 반대로 권리가 아닌 표제부 등기도 추정력 인정할 수는 없다 해서 이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두개 답이 많이 됐어요. 이거 따로 뽑아드릴게요. 범위의 경우는 줄은 쳐드린다 그랬으니까 좀 기다리시자고. 범위의 경우 둘로 세분해서 인적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적 범위가 있는데 인적 범위의 경우는 사람입니다. 권리 변동 당사자 간이건 또는 제3자 간이든 사람은 누구나 다 미치니까 이건 답은 안 돼요.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또는 전 소유자이건 다 미치기 때문에 이건 문제될 건 없고
보기만 나오지 답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적 범위의 경우 세 개로 세분해서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인이 있고, 권리, 요세 개가 중요한 말인데, 절차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권리까지 인정해주겠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절차라는 것은 등기하는 과정은 전부 다 적법하게 거쳤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거칠 절차라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등기할 때 첨부할 서류가 있죠. 허가증. 등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허가증을 첨부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요. 허가받은 걸로 추정할 수가 있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첨부할 서류,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부한 걸로 추정할 수가 있고,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경매 절차도 전부 다 적법하다고 추정해주겠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어떠한 등기가 나오더라도 절차란 말 팀은 다 적법하다가 판례 입장이고, 등기 원인의 경우는 일단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되겠죠.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한 경우도 매매 계약도 적법하다는 얘기는 매매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아니다. 우리끼리 매매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게 되면 입증해라요. 입증하기 전까지 일단은 유효함을 추정해주겠다가 대법원 판례고, 권리는 딱 하나가 나오는데 저당권밖에 안 나옵니다. 저당권이 있을 경우에 저당권은 주된 권리일까 종된 권리일까? 저당권은 괜찮아요. 주된, 종된, 종된 권리입니다. 저당권이 태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죠. 이런 성질을 부종성, 그러니까 종된 권리입니다. 저당권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까지 존재한다고 추정력이 미친다가 판례 입장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세개 주문입니다. 여기서 파생이 많이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시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은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뭘 보고 살라고? 뭘 보고 살라고? 등기부를 믿은 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선의이며 무과실입니다. 반대로 선의라 할지라도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남의 집새 들어가면서 등기부도 안 보고 들어갔더니만은 이 집이 경매 실행 중이래요. 등기부 조사 안한 것은 잘못한 거죠. 요거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기된 사항은 등기사항은 전부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악의로 추정합니다. 요거는 이 말은 여러분이 저희 집새 들어올 당시에 제 집에 1억 원 융자가 있었어요. 그 집에 새를 들어왔다는 얘기는 융자 사실을 알고 왔다 모르고 왔다, 알고 왔다 악의로 추정하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미치는 추정력의 범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하는 것이 또잘 나오는, 부정하는 것의 경우는 이제 뽑아내자고요. 첫 번째 어디만 인정하겠대요? 중국 등기만. 그럼 예비 등기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니까 가등기라는 등기는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권리만 인정하다 보니까 표제부 등기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도 추정력 인정할 수는 없다요. 세 번째의 경우는 사망한 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거나 또는 허무인 앞으로 등기 시행된 경우, 사망한 자 허무인 명의 등기도 추정력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의 경우는 이제 등기가 중복 등기가 있을 경우에, 중복 등기가 있다는 얘기는 동일인 명의로 등기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어떤 게 유효냐요. 동일인 명의는 원칙이 선등기가 유효하다면 선등기는 추정력 인정해주겠지만 후등기는 인정할 수가 없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다섯 번째 경우는 점유의 추정력 인정할 수 있느냐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례 입장인데, 요게 좀 말이 어려운데, 점유 추정력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이 추구하는 것은 공시 원칙을 인정을 하는데, 둘로 나눠서 부동산과 동산 나눠서 부동산은 뭘로 공시하시고 등기로서, 동산은 점유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된 자가 권리대로서 추정을 받는 것이고, 동산의 경우는 점유하는 자가 권리대로 추정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겠죠. 점유란 것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공시해두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된 자가 추정을 받는 거지 점유하는 자 추정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점유 추정력은 어디만 인정하더라? 부동산, 동산. 동산만이지 부동산은 아닙니다. 요 말도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이 여섯 번째가, 만약에 A란 자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가 되어 있더라. 소유권 보조 등기도 권리 등기인가요? 권리 등기죠?
홀대 등기니까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데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A는 최초의 소유자라고 추정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 처음 하는 등기니까.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추정이 들어가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A가 최초 소유자가 아니라 양도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럼 양도 사실이 입증되는 순간 이 추정력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문제 푸니까 책 들어가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서 다음 가등 기록 보자고요. 의 보니까 여긴 중요한 게한줄한줄 보자고요. 먼저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권리 관계만 추정하겠다 의미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근거 규정은 민법이나 등기법에는 명목 규정이 있대요, 없대요? 규정은 없지만 쭉 내려와서 맨 마지막 줄에 통솔 판례는 추정력을 인정한다. 판례가 인정해 추정력이지 법에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추정력은 법이 인정한 효력이냐 물어보는데 이건 법률상 추정이다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추정력은 반대 증거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주장자가 부담한다. 여기는 아실 내용일 것이고, 법인데 기여권이 권리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 담보물권 존재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도 추정력이 있다요. 요게 요거네. 저당권이 있게 되면 피담보 채권도 추정력이 미친다. 두 번째가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함으로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요. 등기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해 사례가 매매 등도 유의하다 이 뜻이고, 세 번째 권리 변동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며, 즉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인정되는 추정력, 등기원의 적법 추정은 그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인정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미치니까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전 소유자 따지질 않아요. 사람은 다 미침으로 이건 문제될 건 없고요. 1번의 경우에 등기를 신뢰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이 될 것이며, 등기 내용은 이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아기로 추정을 합니다. 미음은 권리의 등기에 대해 추정을 인정해주더라요. 거꾸로 표제부 등기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갑구 을구 등기 다 추정 인정해버립니다. 그 다음 비읍번이 절차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허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적법한 경매 절차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절차란 말로 나면 추정을 다 미치는 겁니다. 신나게 떠들었지만 파생하는 주로 요거예요. 요세개 주로 절차하고 원인하고 권리, 요세 개가 중요한 말이에요. 요걸로 풀고 들어가시면 문제 풀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은 일반 법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위조된 사실이 아니란 것만 반증이 없는 한더 추정력을 강하게 미칩니다.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중한 거첫 번째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나오는데, 가등기라는 등기는 종국 등기인가요? 예비 등기인가요? 예비 등기죠. 예비 등기. 가등기 인정할 수는 없다는 끄집어냈고, 두 번째가 동일인명이 이중의 보존등기가 되어 있더라. 동일인명이 어떤 게 유예요? 그럼 선등기 추정도 인정해주지만 후등기 인정할 수는 없다가 되고요. 세 번째가 추정력은 권리에 대한 관계만 추정력 인정이 되고, 부동산 표시에 등기는 추정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제부 등기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 페이지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이 되지만 점유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점유 추정력은 뭐만 대상인가요? 동산만. 그 다음에 비읍번이 현재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인이 보존등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전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인에게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 명의인은 샀다고 주장을 하고, 첫 번째 소유는 팔아먹지 않아서 잡아 떼는 거예요, 지금. 부인한다 할지라도 현재 소유권 등기 명의인에게는 전 소유자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말 뜻은, 자,
보자고요. 자, 지금 누가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등기부상 A죠. 근데 이 집의 최초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란 자가 A에게 이 집을 팔았어요. 팔아서 양도받아서 A가 최초로 등기해버렸습니다. 이사를 걸리기 전까지는 A는 최초 소유자로 추정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걸렸어요. 걸리다 보니까 난 샀다고 얘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했는데 양도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갑이 어제 먹은 게 닭고기를 먹었는지 오리 발라주면서 난 팔은 사실을 잡아 떼는 겁니다. 얘가 지금 얘가 떼더라도 보증등기 명의 스스로가 샀다고 인정을 했어요. 샀다고 인정하는가 동시에 최초 가능이 밝혀졌죠. 그럼 추정력은 깨진다 이 뜻이에요. 다시 자 갑이 A에게 팔았어요. 근데 사서 A가 직접 보증등기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실 걸리기 전까지는 A가 최초 소유자라고 추정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걸린 겁니다. 걸리다 보니까 A는 난 샀다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얘가 인정을 했는데 갑이 나는 파는 게 없다. 얘가 잡아 떼는 거예요. 지금 얘가 잡아 뗐다 할지라도 보증등기 명인 A 스스로가 샀다고 인정했어요. 인정한과 동시에 최초 가능이 밝혀졌죠. 그럼 이 추정력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초 가능이 밝혀진과 동시에 이 뜻이 바로 이 판례인데 이 판례를 그대로 준 게 아니라 시험 나올 당시는 15회 시험에서 보증등기 최초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렇게 만났어요. 시험 지문상에서 요 판례 알고 있는 이 문제인데 어쨌든 양도 사실이 나왔다는 이 말만 뛰면 다 추정력은 깨지는 거니까 그것만 달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옥대장은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2등번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 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할 경우라면 등기부 기록 자체에 의해서 각 공유자가 지분을 부실함이 명백하므로 기록된 지분 비율로 각 공유자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요. 뭐가 뭘 초과한대요 지금?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각자 공유자가 똑같이 소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이 뜻인데 요 집에 대해서 요 땅에 대해서 A와 B 둘이서 공유입니다. 공유인데 A의 지분이 3분의 2로 등기되어 있고 얘도 3분의 2로 등기되어 버렸어요.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다에게도 6분의 4가 안 나와서 네, 3분의 4가 나오겠죠? 그럼 3분의 4가 나오게 되면 분자가 분모를 초과했잖아요. 이런 경우 지분대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이런 걸 명백한 부실의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백한 부실의 등기 거기 써있지 않아요? 예, 이런 부실의 등기를 추정력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게 그 뜻인데 이거 대법원 판례예요.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분자의 합이 아니 이거 더하면 3분의 4라고 자 더하면 분자의 합이 분모를 초과했죠. 이런 경우 서로서로 지분대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다 보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서 두 번 읽어보시면 대형 파악이 되니까 시험은 대부분 다 여기서 내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정형화가 돼 있어요. 다른 것들 답이 뻔히 보이다 보니 잘 안 내고 여기를 내고 들어오니까 이 추정력 위주로 잘 봐놓고 넘어가시고요. 21회인가 22회에는 민법사에서 문제를 냈더라고. 민법에서 우리 민법 교수님이 강의할 때 혹시 등기파도 강의하시든가 저한테 넘기든가요? 등기 다 하나 다 설명했어요? 웬만한 건 다 넘길 거래 저한테? 추정력만 잠깐 했죠? 아, 어쨌든 추정력 얘기 안 다뤘어요? 조금 다뤘죠? 예, 여기서 배운 걸 풀어줘야 돼 민법 문제를. 왜냐, 대부분 다 민법 교수님들이 등기 파트는 저한테 다 센터링을 하세요. 저한테 배우시라고. 나중에 저도 센터링 하는 게 있어요. 자, 기분의 테크니까. 근데 그때 가서 필요 없는 건 그걸로 넘겨버리는데 어쨌든 간에 요것도 배운 거 가지고 민법상 문제가 나온 게 있으니까 푸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일곱 번째 공신력 불인정인데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력 인정하는 것은 동산만 인정이 돼요. 금방 떠드는 건 무슨 취득? 선취득. 선취득이 공신력 인정하는 규정인데 그거 동산만 대상입니다. 부동산 공신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만 질문이 있습니다. 네. 법률행위 무효화 취소배울 당시에 비진이 표시나 통정의 표시, 차고, 사이강박은 선의가 보호되던데요. 그건 공신력이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공신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비진이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이강박고기니까 나오는 말이 이 무효로서, 이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공신력 때문에 보호되는 게 아니라 제3자 보호구역 때문에 보호되는 거예요. 공신력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옛날에 한번 우리 문제 나오기를 통정의 표시를 통해서 선의가 보호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기 공신력을 인정한 경우이다라고서 시험 낸 경우가 있습니다. 참 경우가 없는 지문이에요. 뭐라고요? 경우가 없는 지문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공신력 인정한 경우는 없고 제3자 보고이론체 보호되는 것뿐인 거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가등기효력인데 가등기의 경우는 본등기 전과 후를 나누는데 본등기 전에는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에 비로소 발생하는데 본등기 전에는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본등기 실현 후부터 효과가 발생하는데 아까 배운 대로 채워놓으시면 돼요. 본등기 아니라 순위는 언제로 가시고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물권 변동 효과는 예, 본등기 때 발생하는 것이 차이점이므로 물권 변동까지 본등 가등기로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재에 놓고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본등기 전의 효력의 경우 1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본등기 전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떤 실체법상 권리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등기에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어도 등기 의무자인 등기 명의인은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 겁니다. 가등기에서도 팔아먹을 수 있다요. 아까 압류된 거 팔아먹을 수 있었어요? 가압류된 거 팔아먹을 수 있었어요? 가등기 된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팔아먹는 겁니다. 다만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지 팔아먹지 못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은 생략하고요. 2번 본등기 후 효력인데 1번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라면 그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지만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때 발생한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왜 2번은 뒤에 배워야 되니까. 그 순위는 언제로 가시되 자꾸 떠들어야 돼. 가등기 순위로 가되 물권 변동 효과는 본등기 때 발생한다. 차이가 나다 보니까 참 매번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처분 제한 등기는 맨 마지막 나와 있는 게 처분 제한 등기 약간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권리자의 권리 추정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처분 등기할 수 있다.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팔아먹긴 팔아먹되 보호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팔아먹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유효권은 2주 후에 보시고 그다음에 아마 4월달에 뒤에 보강이 잡혀 있을 거예요. 6시간 잡혀 있으니까 이제 그거 일요일날 해야 됩니다. 그래 진도를 한번 끝내지. 나도 싫어요. 근데 하긴 해야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